친구가 나를 위해서, 내 짝꿍이 나를 위해서 웃어줬으니까 고맙다고 인사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꾸 고맙다, 감사하다 얘기하시면요,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맞죠? 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잘 실천이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잘 되실 거예요. 다 같이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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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아리랑 한번 하실게요. 시작. 아리랑아리랑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는 진리로 넘어가서 알려난다. 제가 지난번 알려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안 잊어버리셨나 한번 제가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책상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손뼉 한 번 시작. 하나, 머리 두 번 시작. 하나, 둘. 책상은 세 번. 손뼉은 한 번. 머리는 두 번 치시는 거예요. 연결해서 시작. 하나, 둘, 셋. 아닌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이렇게 별거 아니 숫자 갖고 오래 하냐고.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 머릿속에 지금 지우개가 이만한데 들어가지고 자꾸 지워요. 아들 이름도 지우고 이놈의 지우개가 좀 안 지웠으면 좋겠구만. 아침에 눈 뜨면 장군님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권사님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거를 자꾸 작은 숫자 10개 숫자 안에서 자꾸 반복하시면 이 뇌가 자꾸 그래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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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거라도 자꾸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처음부터 가실 거예요. 책상 세 번, 손뼉 한 번, 머리 두 번, 아리랑 부르면서 시작. 아리랑 시작. 하나, 둘, 셋. 손뼉 한 번 시작. 하나, 책상 두 번 시작. 하나, 둘. 어르신들, 뭐가 바뀌었어요? 머리하고 책상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는 책상을 세 번 쳤는데, 이번엔 머리를 세 번 치네요. 그리고 아까는 머리를 두 번 쳤는데, 이번엔 책상을 두 번 치네요.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 두 분은 이러고 계세요. 에이? 그게 그거 아니야? 예, 조금 달라요. 한번 해볼게요. 머리 세 번부터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는 진리로 어려우세요. 맞죠?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셨죠? 네.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몸은요, 어르신들이 포기하는 순간 몸도 우리를 포기해요. 어르신들이 찬양을 안 하는 순간 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잘했다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 잘했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힘내자. 잘해보자. 그럼 잘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웃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머리만 한 번 더. 머리 세 번, 손뼉 한 번, 책상 두 번, 한 번 더 반복해 보실 거예요.